만나면 좋은 친구 MBC. 빛바랜 추억으로 남은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가 감동과 재미 가득한 웹툰으로 되살아났습니다. 어린 세대에서 생각지도 못한 이런 아이디어고 그 옛날을 다시 깨워줘서 감사하고 나보다 내가 생각하면 훨씬 더 잘 표현됐어. 청년 작가와 어르신들의 특별한 프로젝트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격변의 시대를 살아낸 어르신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 소통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어 함께 그려낸 웹툰 작품들을 만나봅니다. 지난 19일 천안시청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천안 지역 어르신들과 청년 작가들이 함께 만든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의 개막식. 각계각층의 인사들과 웹툰 주인공들 그리고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뜻깊은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어르신들과 청년, 그 세대를 뛰어넘은 웹툰 탄생 스토리를 함께 만나볼까요? 지난 9월 천안에 사는 5명의 어르신들과 한국 만화인 협동조합의 청년 작가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든 어르신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청년 작가들은 이를 웹툰으로 옮겼습니다. 두 세대가 오랜 시간 함께 소통하며 세상에 없는 특별한 콘텐츠를 탄생시킨 겁니다. 우리 시의 어르신들과 MZ세대 작가가 만나서 서로 소통도 하고 그 시절 어르신들도 직접 겪었던 전쟁 같은 시련이라든지 사랑, 인생의 깨달음까지 평생의 경험과 지혜를 토대로 이런 그 청년 작가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재능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작품을 통해 많은 분들이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겠다는 취지로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전 세대 간 연결고리가 더욱 단단해지고 깊어져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전시는 어르신들의 삶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웹툰이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5명의 어르신들의 이야기들을 부스별로 만날 수 있는데요. 각각 20컷 이상의 웹툰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선물합니다. 정말 오늘 아주 훌륭한 작품을 보면서 제 얘기라기보다도 앞으로 이런 얘기가 젊은 세대한테 전달되고 젊은 세대들도 이렇게 한 토막 한 토막 쌓아가는 삶이 바로 시니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젊은이들도 한번 보고 이런 것이 자꾸 개발됐으면 좋겠어요. 아주 고생 많이 했어요. 공개적으로다가 소통하는 영역이라면 내가 좀 내면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내가 집중했던 생활을 좀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전해줄 거라는 아쉬움은 있어요. 가난한 이들을 위해 중학교를 설립하고 평생 지역에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김남흥 어르신. 만화로 담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회상에 잠깁니다. 아흔의 중학교 설립한 내용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우리 후진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학교를 세운 것이 가장 감동스럽게 지금 기억에 남아요. 제작 뒷이야기가 궁금하시죠? 개막식 이후 작가들과 어르신들이 함께 마련한 토크 콘서트에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시나 이런 행사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패를 해서 좌절에 빠진 그런 분들한테도 용기를 주고 또 삶의 지혜를 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MZ 전성시대를 좀 바꿔서 그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한번 이렇게 우리 어른들이 한번 배웠으면 어떨까. 어르신 한 분 한 분의 이 전성기 시절에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수 있는 게 저한테도 참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맡으신 어르신 굉장히 긍정적이신 분이라서
제가 오히려 거기에 감화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 그런 작품 활동이었어요. 어려웠던 시절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며 신문 배달을 통해 학비를 마련했던 최희강 어르신. 교사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노력했고 마침내 특수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을 맞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갔던 어르신의 삶이 감동 가득한 웹툰에 담겨 있습니다. 자랑스런 남편이자 아버지의 삶을 웹툰으로 마주한 가족들. 말로만 듣던 그 시절의 모습을 눈앞에서 생생하게 만나니 마음 한켠이 뭉클해집니다. 저도 엄청 행복했고 남편이 더욱 자랑스러웠습니다. 앞으로 남은 삶이 더욱 용기를 얻게 될 것 같고 더욱 행복한 이런 삶이 될 것 같아서 좋습니다. 국지국지한 이야기만 들었었는데 이렇게 디테일한 장면 하나랑 그때 아빠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느끼셨는지를 보니까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앞으로 더 아빠처럼 열심히 사회를 위해서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처음엔 쑥스럽기만 했다는 최희강 어르신. 젊은 작가들과 마음을 나누며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큰 활력이 됐는데요. 결과물까지 이렇게 멋지게 나와 흡족한 마음이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더 작품이 더 잘 나와가지고 점수를 준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한 110점 정도를 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지역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이번 전시는 MZ세대들이 어르신들과 함께 지역의 역사를 문화로 꽃피웠다는 점에서 좋은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웹툰이 어떻게 보면은 작가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지금까지는 아무도 시도 안 했던 신여분들의 이야기를 전달해서 이제는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웹툰을 즐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청년 작가들이 그들의 언어로 표현해낸 웹툰 전시회. 만화로 보는 시니어 전성시대는 27일까지 천안시청 로비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그 행사를 잘 표현을 해줘서 너무 작가님들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작가님들 고생했습니다. 정말 고생했어요. 오늘 전시는 그냥 간단한 웹툰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천안시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예, 역사책을 보려면 좀 따분하기도 하고 글을 읽기도 좀 그런데 여기 짧은 시간 안에 천안의 역사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거든요. 가족 동반으로 많이 오셔가지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의 치열한 삶이 담긴 웹툰이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이야기는 젊은 세대들에게 또 다른 희망과 에너지를 불어넣어주는데요. 웹툰에 담아낸 어르신들의 인생, 그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올 한 해도 다 가고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정년 퇴직을 하는 근로자들이 우리 울산에도 많습니다. 오늘 여기서 울산에 있는 대기업의 정년 퇴직 기념식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정년 퇴직의 현장을 제가 직접 가보고 또 정년 퇴직자들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아이고 이거 그 파트장님 반갑습니다. 아,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예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네. 정년퇴직 예예.
자, 지금부터 변속기 2부 전면 폐지 행사를 10순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참자 소개할 때는 목례 인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배님들 정말 저 꽃다운 20대에 입사하셔가지고 이 한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고 헌신해 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와 특출한 사명감으로 회사의 발전을 전면 개입을 축하드립니다. 전년 퇴직자 대표 인사는 총 5명으로 선정했습니다. 공정기술과는 박찬대 책임님. 현대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또 아내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이렇게 해서 홀가분하게 이렇게 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우리 집사람이 제가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고 꼭 밥은 먹고 가요. 그 회사에 가면 500원 주면 먹는다는데 그거보다 집밥이 좋아하고 제가 예전을 생각해서 고백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집사람 사랑합니다. 자, 변속기 2부 그리고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위하여. 정년 퇴직인데. 예. 아, 느낌이 좀 어떻습니까? 그 정든 일터를 떠나려니까 억수로 참 아쉽고 좀 감회가 좀 또 새롭게 떠오르는데 뭐 그래도 또 정년 퇴직한 이후에 또 새로운 미래가 또 올 것 같고 이래가 기대되고 또 그래갖고 열심히 건강을 챙기면서 살아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퇴직하시면 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떤 거 하실 겁니까? 아직까지 그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내 나름대로 그 자격증 그 하원 등록 해갖고. 어떤 자격증요?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워드하고 엑셀 자격증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38년 일하고 또 더 일을 이제 하고 싶네, 그죠? 아, 근데 취직을 해야 건강도 유지된다고 보거든요. 움직이니까. 입사한 지가 몇 년 되셨습니까? 만으로 36년? 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 막상 퇴직한다고 하니까 느낌이 어떻습니까? 회사라는 커다란 울타리를 벗어나는 데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인생 2회전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36년 넘게 이제 일하셨는데 어떤 일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까? 기억에 남는 일은 주마등처럼 수없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정착한 일들이 아니면 제가 개선하는 일들이 아직도 지금 현장에서 잘 쓰여지고 있을 때 가장 보람되고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도.
옆에 계시는 아내분에게 한 말씀 하시죠. 아무것도 없는 저인데 저 믿고 시집 와가지고 지금까지 같이 잘 살아주고 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이 다 성장해서 자식들의 가정을 이룬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내 고생이 많았고 내조에 진짜 감사하고 있습니다. 퇴직 이후에 계획은 없습니까? 그동안 관심은 있었으나 바쁘다는 핑계로 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커피나 제과 제빵 등을 공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봉사활동이라든지 새로운 일들에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남편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좀 하시죠. 네, 누구보다도 강한 열정을 가지고 36년 동안 진짜 뒤도 안 돌아보고 열심히 달려온 남편이 너무 오늘따라 새삼 고맙게 느껴지고 이 자리를 빌려서 좀 감사하다고 말을 전하고 싶네요. 파트장님 고맙죠? 네. 네. 한 번만 알아주시죠. 네. 고생했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년 퇴직을 이게 축하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생 2막을 위해서 축하하는 게 맞습니다. 축하가 매번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구호 한번 치죠. 예. 어떤 구호 할까요? 인생 2막을 시작하는데 건강이 최고 아이가. 그러니까 네. 자, 우리 모두 건강하자로 구호 한번 합시다.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 같이 자 구호 준비! 준비! 우리 모두 건강하자! 내년보다는 일단 제가 연말이 남았잖아요. 예. 근데 이거 약간 데자뷰 같은 게 제가 매년 이거 촬영할 때마다 저는 뭐 외로워가지고 그냥 할 것도 없고. 지금 누구보다 네. 아주 연말을 뜨겁게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고. 뜨겁게요? 파티? 파티 파티? 뜨거운 거를 수업을 들으면서 하고 있다고. 피디님 이게 수업이랑 뜨거운 거랑 같을 수가 없는데? 그 누구보다 들뜨고 설렘 가득한 연말을 보내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졸업을 앞둔 고3 학생들인데요. 빛나는 학창 시절을 갈무리하고 새로운 20살, 청춘의 길목으로 들어서는 두 소녀를 만나봅니다. 오늘 특별한 수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학교가 아니라 평생교육원 학습관인데요. 어떤 수업이길래 아직도 고3 학생들이 듣고 있는 건가요? 새내기 사회인 교실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학교에서 접할 수 없었던 힐링 프로그램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수능을 마친 학생들의 힐링을 위해 마련된 수업으로 제빵, 재봉틀, 메이크업 등 교양 프로그램 21개 강좌를 선정해 올해 북원 여자고등학교 학생들도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눈은 앞골이 어디부터? 코끝만 올라가서 일직선상에 그대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수업에 열중인 학생들 이제가 20살을 앞두고 한창 꾸미는데 관심이 많은데요. 아니 아까 전에 봤을 때는 아직 고3도 안 된 것 같은 약간 되게 애기애기 앳된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아주 어른이 됐습니다. 사실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학교 다닐 때 몰래몰래 네. 아니 대놓고 해도 되나 요즘 학교는? 진하게만 안 하면 어느 정도는 괜찮아요. 우리 친구도 학교 다닐 때 메이크업을 좀 하고 다녔어요? 저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오늘이 처음이에요. 오늘 처음? 네. 메이크업을 이렇게 딱 또 선생님이 착 해주시니까
본인이 본인 얼굴을 딱 봤을 때 어때요? 느낌이 어떤 것 같아요? 일단 너무 어색하고요. 때묻지 않은 순수함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죠. 한편 다른 수강실에선 재봉틀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야무진 바느질 실력에 디자인 감각을 키워가는 중입니다. 뭐 요 수업을 들으러 온 이유가 있어요? 아, 제 메이크업과인데 네. 메이크업과 수업을 들으면 뷰티 메이크업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소품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재봉틀을 하면 그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들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는 완전 그냥 못하고 삐뚤빼뚤하고 이랬는데 네. 오늘은 그래도 좀 감을 찾아서 좀 괜찮게 하는 것 같아요. 소질이 아. 좀 있는 것 같아요. MG로세. 요즘은 자기 PR 시대니까요. 같은 반 단짝 친구인 두 사람은 졸업을 앞두고 좋은 추억을 만들기로 했는데요. 서로에게 졸업 선물을 하기로 한 거죠. 이 선물 뭐 예산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친한 친구니까 네. 아마 보면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아 그래요? 어 가격 제한 없어? 지금 일단, 비싼 거 고르면 어떻게 해? 일단은 없어요. 일단은 없어? 오 멋있네. 약간 친구는 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런 표정인데 얼마 생각하고 왔나요? 그래서 좀 학생답게 만 원? 만 원? 아무리 서로를 잘한다 해도 취향까지 같을 수 있나요? 서로에게 줄 선물을 고심해서 고르고 골라보는데요. 과연 서로를 위해서 어떤 선물을 골랐는지 과연 고른 선물 공개해주세요. 원주 술잔. 우리의 추억. 너무 마음에 들어. 과연 어떤 선물인지 보여주시죠. 저도 이제 저희가 스무 살이니까 술잔을. 아~ 텔레파시가 통한 두 사람. 이럴 때 보면 괜히 친구가 아니라니까요. 네, 내가 스무 살이 돼서 혹은 스무 살이 아니더라도 어른이 돼서 이런 걸 꼭 해보고 싶다 하는 버킷리스트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제가 언어에 조금 관심이 많아서 드라마를 보다가 네. 수화를 배워보고 싶다. 수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이제 1월에 원주 교육원에 가서 배워보고 싶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이 수어를 또 배우고 싶군요. 네. 네, 그러면 제가 또 수어로 응원을 해드릴게요. 뭔지 알아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이게 바로 잘할 거라 믿어. 아 드라마에서 봤습니다 여러분. 아, 지금 당장은 네. 저희가 이제 우정 선물을 서로 해줬잖아요. 네네 그렇죠. 리포터님이 조금 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네. 제가 우정 선물은 니들이 나누고 결제는 내가요. 영수증일까요? 영수증 주십시오. 영웅 아저씨의 깜짝 선물. 네, 술은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 네. 마시고. 네 그래요. 응원을 담은 선물도 받고 내년 운세가 궁금해 사주 카페로 향했는데요. 스무 살을 앞둔 친구들은 어떤 게 궁금할까요? 어떤 식으로 성공할지가 약간 궁금해요. 아주 질문도 비장해서 이런 질문 처음인데. 아 진짜요? 재미로 보는 타로 운세지만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앞둔 만큼 진지한 마음으로 카드를 뽑아봅니다. 우선 이제 혜인양 같은 경우에 내가 갖고 있는 틀이 있어. 그럼 성공에 대한 기준이 나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 되고 그 정도까지 이뤄야지 성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그 기준선 때문에 내가 과연 도달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항상 걱정과 근심이 있다고 봐. 우선 개인의 특성부터 듣고 최종 결과 카드를 뽑아보는데요. 호랑이 카드가 나왔습니다. 저 이름이 호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호랑이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호랑이는 동물의 왕이야. 그러면 흐지부지 살지 않고 나는 명예롭게 사람들을 이끌고 살 것이다. 이렇게 본인 자신한테 확신을 가져.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 인생에. 우여곡절 많은 인생 속 해답이 어딨겠냐마는 힌트는 조금 얻어볼 수 있겠죠? 저는 내년에 전반적으로 어떻게 스무 살을 보낼 것인지 그게 조금 궁금해요. 혜인 학생에 이어서 이제 희원 학생이 타로를 뽑아보는데요. 어떡해. 이거 붙였다. 괜찮아. 인생지사 세용지 마라 하죠. 별거 아닌 일에 가슴 졸이지 말자고요. 이제 희원 학생이 뽑은 타로 카드 결과를 들어볼 차례인데요.
난 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고 나와. 어, 진짜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뭐냐면 내가 하나하나 이루다 보면 정리가 되고 체계를 잡아서 갈 것이라고 최종 결정을 내렸어. 맞네.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답이야. 해답은 늘 내 마음속에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내년 운세 결과는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나한테 좀 자존심도 갖고 자존감도 더 갖고 나에 대해서 확신을 더 가지라고 나 카드가. 그래서 내년에는 나한테 확신을 갖고 열심히 움직이면 좋은 결과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될 거야. 이제가 20살 청춘이 될 두 소녀. 10대의 추억을 거의 접어두고 인생이란 책의 수많은 페이지들을 멋지게 장식해 나갈 날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다. 네. 박수를 너무 치고 싶네요. 네. 그리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이제 시작이다. 도전과 역경과 좌절이 수없이 반복이 될 텐데 잘 이겨나가면서 지금 보니까 엄청 잘 이겨나갈 것 같아요. 밝은 미래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인생을 바라볼 때는 긍정적인 사람이 성공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 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스무 살을 앞둔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는 그냥 이 악물고 버텨라. 이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는? 스무 살이라고 해서 겁먹지 말고 이제 정신 똑바로 챙기고 열심히 살자. 너네 혹시 그 뭐 어디 군대 같은 데 가나요? 네. 하나, 둘, 셋. 청춘은 바로 지금! 빛나는 청춘을 앞둔 모든 19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전통시장의 정취가 물씬. 정이 모락모락 인심까지 넉넉합니다. 여기는 경북 봉화의 자랑 억지 춘향시장인데요.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오면은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좋아요. 소소한 이벤트는 물론이고요. 새로운 먹을거리까지 완비. 우리 시장이 달라졌습니다. 억지로 가도 즐거운 억지 춘향시장으로 같이 놀러가요. 시장은 깊숙이 겨울이 찾아왔는데도 봉화 억지 춘향시장은 문전 성시입니다. 그만큼 지역 내에서도 오래 사랑받아온 시장이란 뜻인데요. 역사가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금관과 춘향목 수송 때문에 상당히 번창한 시기를 80년대 중반까지도 겪었던 시장입니다. 지금은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을 통해서 주위의 관광 자원을 함께 어우러져서 다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이란 말이 생긴 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춘향목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품질 좋은 소나무를 실은 기차가 봉화 춘향역을 거쳐갔고 때문에 억지로라도 춘향을 들렀다고 해서 붙은 말이죠. 그 이름을 딴 억지 춘향시장. 최근 문화관광의 시장으로 선정이 되면서 봉화의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백두대간 수목원에 호랑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호랑이를 랜드마크화해서 그거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 개선을 하고 있고 그 관광 자원과 저희 시장에 판매할 수 있는 물건을 결합해서 관광객이 들어와서 기념품을 사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변모를 하고자 합니다. 경북 봉화를 대표하는 명물들이 억지 춘향시장과 연관이 깊다는 점에 착안. 정겨운 시장의 모습은 유지하면서도 소소하게 스토리텔링을 입힌 시장의 변화를 도모했죠. 가장 눈에 띄는 건 현판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오늘이 현판 제막식을 여는 날. 기대와 설렘이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우리 봉화 관내에 전통시장 세 군데가 있습니다. 이 세 군데 시장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 관광자원을 활용을 해서 우리 꺼져가는 전통시장에 불을 지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억지 춘향시장이 억지로 와도 즐겁기만한 시장이 되길 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하나, 둘, 셋! 새 간판을 거는 건 새 마음으로 시작하겠다는 굳은 다짐이겠죠.
여기에 억지 춘향시장만의 신상 먹을거리도 생겼습니다. 이름하여 호랑이빵. 봉화지역은요, 청정지역으로 이 인근에 백두대간 수목원이 있습니다. 그 백두대간 수목원에 진짜 방사 호랑이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호랑이 형상을 한 또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해가지고 결국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기획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흑미가루와 표고로 만든 흑미쌀빵, 옥수수 알갱이를 넣은 옥수수 쌀빵, 홍국 쌀가루와 사과 그리고 크림치즈로 만든 홍국 쌀빵까지 어르신들 입맛에도 잘 맞을까요? 예, 뭐 옥수수 맛도 나고 약간 새콤하이 사과 맛도 향기도 나는 거고 좋네요. 골라 먹는 재미를 느꼈다면 이번에는 골라 잡는 재미입니다. 행운의 룰렛 돌리기. 과연 어떤 상품에 당첨될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 좋지요. 알아주는 시장인데. 어떤 점이 좋으세요? 여기에 물건 사고 돈 주는 재미. 먹고 먹거리도 있고. 좋으니까 오죠. 싸고 좋고 사람들 인정 많고 막 퍼주고. 그렇게 현판 제막식이 끝난 오후, 남다른 흥정이 오고 가는 생생한 시장의 모습도 발견했습니다. 내가 먹는 게 우리 마누라 이긴다니까. 마누라는 마누라, 더 좋은 거 사도 할 수 있어. 말은 좀 거칠어도 애누리는 확실하게 이런 게 흥정의 맛이고 시장의 매력이겠죠? 직접 기르신 거 파시고 하니까 그래서 자주 오는 거예요. 여기 인심도 많고요. 물건도 많고 행사도 많이 하고 덤으로 주는 것도 많고 그래서 자주 옵니다. 시장이 아주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고 먹거리도 많은 것 같고 활기차입니다. 매력이 넘친다는 건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는 뜻. 억지 춘향시장이 달라지면서 터줏대감급 가게들도 예전의 명성을 다시 찾길 바라고 있습니다. 전에는 시장이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고 시장 투어를 하신 분들 많고 하니 관광객들이 더 오시면은 시장도 활성화되고 좋아지고 기대가 됩니다. 이곳 식당은 엄나무와 송이를 얹은 돌솥밥으로 유명한데요. 시장이 바뀌면 봉화에서만 맛볼 수 있는 먹을거리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보이게 될 겁니다. 또 다른 가게는 어떨까요? 억지 춘향시장에서 2대째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곳 역시 오랜 터전을 계속해서 지켜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목원에 관광이 오시는 분들을 위주로 또 이제 외시버섯길이라는 그 인근에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서 잘 팔린다고 하면은 우리 시장도 다시 옛날처럼 되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전통시장이 축소되는 시대에 감염병 재난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냈는데요. 문화와 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된 이후부터는 조금씩 활기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억지 춘향시장은 국립 백두대간 수목원과 청량산이 가까워서 관광지를 두루두루 여행하기에도 좋은 코스죠. 외지인의 유입이라든지 어린이 가족 단위 고객을 유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을 잠재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 쇠퇴해가는 억지춘향시장을 예전의 성수기 시장으로 다시 돌리기 위한 것으로서 지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과 흥이 넘치는 시장, 억지로 가더라도 희한하게 매력적인 시장, 달라진 봉화 억지춘향시장에서 따뜻한 온기와 함께 맛과 즐거움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숲속도시 봉화 억지춘향시장으로 놀러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찬입니다. 함께 가요. 전주 MBC 다정다감 프로그램에서 노래자랑을 한다고요. 자, 노래하면 또 당찬이 아니겠습니까? 당찬이가 노래대회 출전하겠습니다.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 외국인하고 함께 나가셔야 돼요. 아, 제가 또 함께 나갈 외국인이 없는데. 그렇다면 오늘 제가 응원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가시죠.
당차게 응원해 줄 사람 누굴까요? 저 알프스의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귀여운 목소리로 열을 내. 여기 오면 하이디 씨를 만날 수 있다고 하는데 근데 하이디 씨가 어디 계시죠? 잠깐만. 저분 하이디 씨 아니에요? 하이디 씨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알프스 꽃과 같은 스위스 아가씨. 오늘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 잘 나가시는 거 맞죠? 오늘 노래대회 나가시려면 연습을 해야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여기 집에서는 아니고 다른 곳으로 가요. 남편 몰래 가야 되거든요. 남편 몰래? 네. 좋은 결과 있으라고 제가 달걀을 준비했습니다. 생달걀. 요거를 드시고 나면은 목소리가 진짜 너무 꾀꼬리처럼 나와. 한번 드셔보세요. 어떻게 먹어요? 여기를 깨서. 저희 나라에서는 생달걀을 안 먹고 생강을 먹거든요. 생강? 네, 생강차를 먹어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집에 가서 후라이로 먹겠습니다. 응원 덕분에 도전하는 발걸음이 신났습니다. 자, 렛츠고! 노래 연습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성훈아. 네. 삼촌도 이제 노래를 좋아하는데 네. 봐봐. 은아 은아 성은아 걱정일 난 잊어라. 어때? 너무 잘 부르시는데. 진짜 잘 불러? 네, 진짜. 진심? 네. 야, 진짜 대박. 제가 가요제 출신이에요. 한 3년 정도 가요제를 다녔는데 네. 이 복장에서 일단 먹고 들어가. 내가 봤을 때는 등수산에 무조건 들어간다. 대박! 가창력과 이 안무는 정말 진짜 손볼 게 하나도 없어. 엄마 안무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우리 딸한테요. 진짜로? 왜 이런 것들 다 배웠는데? 엄마 웨이브가 장난 아니었어. 성훈아, 삼촌처럼 이렇게 업을 시킨 다음에 네. 텐션을 올리고 그리고 엄마 바라볼 때 약간 미소. 그렇지? 끝내주지. 본선에서 등수산에 들 수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화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만나면 좋은 친구가 있는 곳에서 예심, 맞지? 떨리는 마음으로 가는 예심 공개홀. 과연 오늘 잘할 수 있을까요? 긴장된 마음은 다른 참가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와, 진짜 아니... 아니, 목 푸시는 게 굉장히 예사롭지가 않은 분인데 자, 어디에서 오신 누구세요? 네, 저희는 무주에서 왔습니다. 무주팀, 파이팅! 셸리 씨, 우리 한번 MBC에서 한번 노래 자랑할까요?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저도 좋아요, 노래 좋아요, 이러겠어요. 대상은 우리 거, 무주팀, 파이팅! 야, 오늘 세 분이서 출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자기소개 좀 해볼까요? 이름 뭐야? 전화? 이름이 뭐예요? 군산에 이제 다문화 센터나 이런 행사나 이벤트 활동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요. 그런데 이번에 어제 면허를 땄어요. 면허를 땄는데 1등해서 차를 하나 구입하겠다. 누가 먼저 이렇게 출전하자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평소에 우리 멜리사 선생님이 노래를 좋아한다는 걸 알게 됐고 저도 노래를 좋아하는데 같이 한번 즐겨볼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구나. 자, 그렇다면 이번에 상금을 타시면 상금은 어떻게, 두 분 어떻게 하실 건지? 당연히 50-50? 반반! 굉장히 현명하십니다. 계산은 정확하게. 그럼요. 자, 오늘 화이팅 하시고 자,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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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날은 두 어깨를 비바람 불면 밤마다 늘 모습 변하기 싫어 정답게 지적이는 자세들 내 맘을 가물라. 결과가 어떨 것 같아요? 박차가 못 맞췄대요. 그래도 우리는 통통하지 않을까? 삶의 이야기
분위기도 묻어나는 무대, 서로를 믿고 노래에 함께합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건 당신과 만남이었어. 자, 어디 이거 잘 하셨어요? 아, 최선은 다했지만 네.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게 경기잖아요. 그렇죠. 어, 네네. 근데 뭐 실수하셨다고요? 아, 네. 실수는 없지만. 아, 실수 없었어요. 네. 아무튼 자신 있고요. 근데 남편은 오늘 예선 떨어지면 집에 들어오지 마세요. 아,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고요? 아, 떨어지면 네. 직구석에 발도 들이지 말라고. 우리 꼭 붙어야 되겠네, 그러면요. 그렇죠. 무조건 그래요. 붙어야 되는데. 어린 꼬마 도전자도 너무 귀엽게 자라네요. 오늘 누굴 뽑을지 심사위원 정말 고민되겠어요. 오늘 열기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참가자분들이 연습을 정말 많이 한 것 같아요. 아, 먼저 저희가 가창력을 보거든요. 얼마나 있게 가창력 있게 이번 노래를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요. 아,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하모니, 서로 간에 결합하고 서로 간에 얼마나 울리면서 이걸 잘 할 수 있는 것인지. 제가 볼 때는 무대 매너도 좀 보고 있고 또 두 분께서 얼마나 좀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그다음에 이렇게 좀 조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아? 네. 아, 괜찮아요. 오히려 더 긴장을 덜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드디어 오른 무대 인사 어? 큐. 네. 입니다. 그는 것 같네. 직감 같은 남자 아니 뭔데. 나 그냥 일단 내려와. 해준 언니니까 같이 즐겨봐. 미쳐버려도 되지. 오! 샤샤샤. I want attitude with a sitting around. 날 만난 것 같아. 너무 떨렸어요, 정말. 네, 근데 저희 딸 용기를 얻어서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아마 오늘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손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화이팅!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이제 당찬 오빠가 응원하는 노래 좀 불러주셔야죠. 살려, 살려, 봉사야 해준다면 잊혀라. 고맙습니다. 예심 마치고 이제 어디 가세요? 예선에서 뭐 되든 안 되든 전주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사줄게. 자, 그럼 삼촌 어떻게 해야 돼? 빵빵빵빵빵이야. 정말 빵이 진짜 맛있는 빵이거든. 이제까지 긴장감을 녹여줄 빵집 피플이 필리핀 문화를 생각한 메뉴 선택이군요. 오늘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아, 네, 진짜 너무 잘하셔가지고. 근데 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으로 사시는 그런 느낌이 좀 어떠세요? 처음에 왔을 때는요, 제가 차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몇 년이 지나다 보니까는 이것이 차별이 아니고 그냥 취선만이 그렇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내가 이제는 한국 사람이 다 됐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싶고 정말 그 이 고향 냄새라는 게 못 느껴져요, 저는 이제. 그냥 여기서 살고 싶고, 웬만하면은 저희 엄마 아빠가 그냥 여기 오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아,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좀 오셨으면 좋겠다. 네. 아, 오늘 성은이가 긴장도 안 하고 너무너무 잘했어. 아, 근데 삼촌이 좀 궁금한 게, 네. 성은이 꿈이 뭐야? 전 춤추고 노래하는 거 좋아해서 아이돌이 생각했던 것보다 별로 안 떨렸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첫 무대를 엄마랑 같이 할 수 있어서. 이뻐. 네. 마음도 너무너무 이쁘다. 저희 교수님. 네네. 저희 학교. 뭐야. 오, 진짜 안 껴. 진짜 안 껴. 오, 대박. 오늘 수고한 엄니스의 하루는 해피엔딩. 다문화 가정, 외국인들과 함께하는 노래 자랑. 함께 가요. 여러분들도 함께 가요. 인종과 국경을 뛰어넘어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그 안에서 함께 사는 행복한 세상을 꿈꾸며 소리를 내는 아름다운 하모니가 있기에 함께 가는 우리가 아름답습니다.